지난 본개방 녹음 후부터 한풀 꺾인다던 기상청의 예상과는 달리 더위는 무려 3주가 지난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원해질 거라더니 또 폭염이었어요. 그럼 뭐 다음 주 목요일에는 괜찮아진다는데 전혀 믿음이 가질 않네요. 본개방은 약속했던 대로 2주 쉬고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신경도 안 쓰던 본격 게시판 방송 47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진짜 아유. 더워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이런 폭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네. 그때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걸로 좀 기억은 나거든요. 네. 94년도. 아마, 네, 94년도. 근데 그때하고는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갖고 이렇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덥고 밤에도 덥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와, 이런 건 정말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내년엔 좀 괜찮아지려나 모르겠어요. 네. 한 번은 더웠다가 또 한 번은 시원했다가 그런 경향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단순히 자연현상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환경 파괴로 인한 현상인 건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네.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매년 여름 이러면 정말 네. 못 살겠는데요. 진짜. 진짜 에어컨 이번에 새로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헐떡헐떡은 어떻게? 인류 정말 이제 왜 헐떡헐떡? 헐떡헐떡이래. 헐떡헐떡. 2주 만에 녹음할 때. 네. 네. 더 참신한데요. 2주 휴가였는데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그냥 국내에 있었어요. 아. 저기 뭐야, 애들하고 그냥 캠핑. 캠핑 주로 다녔고. 이 더운데 또 캠핑을. 더운데. 네. 근데 산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정말 그 다시 한번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 더운데도 그 계곡이나 숲에 들어가 있으면 네. 정말 시원해요.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을 그냥 밤새 켜놓고 잔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숲속에서 자면 정말 잘 자요. 네. 모기는요? 아, 모기장은 쳤죠. 어. 네. 텐트에 모기장이 아쉽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쉬워. 플로리님은요? 저는 가족들이 서울에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짜증났겠다. 네. 그러게. 더운데. 네. 더운데 서울 관광을 시켜드리고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데이트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놈의 데이트. 네. 그놈의 데이트 빠지질 않지. 하던 건 말던 건. 호요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저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부모님 집에 네. 그때 그 아빠가 외국 나갔다 들어오시느라 제가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네. 같이 거기서 내려가려고. 왜냐하면 네. 여기서 고속터미널 가는 거랑 그 홍대에서 쾌적하게 공항철도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체감이 오히려 네. 더 좋죠. 그래서 네. 그때 쾌적하게 가면서 그 공항자분님한테 혹시 어디 계시냐 연락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은 빨리 퇴근했대요. 그냥 밤에 근무하시고 네. 그래서 아쉽게 얼굴은 못 보고 네. 예,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아빠 만나서 집에 내려갔죠. 아빠 만나는데 공항자분 만나고 소개시켜주면 아빠가 깜짝 놀랐을 텐데. 아, 그러게. 네. 너 요새 원조교자 아니야? 아, 죄송해요. 공항자분님. 잠깐만. 공항자분님 나랑 동갑인가 그러는데? 그거보다 제가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원조교제를 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30인데 뭐야. 너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니? 진짜 벨 쉬었다 하니까 벨 헛소리가 네. 나왔어요. 네, 지난 방송 후기로 넘어가죠. 네. 휴가 다녀온다고 해서 그런지 방송 후기들을 아주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왜 2주나 쉬는 겁니까? 빽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부리용 잡범 되신 건 별로 관심 없지만 방송 네. 잘 듣고 아, 잡범 된 건 하나 또 기억났다. 아, 입고 있었어. 네, 그것도 입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관심 없다는 글이 많았고요. 네. 이런 글도 있었어요. 뭐 휴가에 관련해서 군대 가기 전에 하이텔 동호회에서 만난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린다고 네. 26개월도 못 기다리면 그게 사람이냐고 그랬던 그녀가 3주 만에 온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편지에 유학간이 잊어달라 커플링에 팔아서 고기 사 먹었다는 충격을 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네. 잘 극복했나. 그래서 3주간 쉬는 본개방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절대 네버 없음을 후기를 통해 밝힌다라고 하셨어요. 뭔 소리야? 슬프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엉엉 울어가지고 장판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본개방 재밌나 봐. 아,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셨던 디니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본개방 덕에 우리말 겨루기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160523. 아,
이라고 연락주셨고요. 그 날짜가 그날이었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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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른 방송을 원래 듣는 분이신데 네. 잘못 클릭해서 본개방을 처음 들으셨던 분이 또 후기로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클릭을 잘못해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방송을 처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디니님하고 나머지 여성 진행자분들 방송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네.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 디니님하고 네. 어. 남성 진행자 없어. 아, 그러게. 근데 여성스럽다는 말은 가끔 있긴 하는데. 어쨌든 포장 없이 이야기하는 말에서 아픔을 무한 공감했다고 사랑한다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디가 공주인 걸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신답니다. 디니님이 그때 예,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죠. 정말 담백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무슨 뭐 굉장히 건전한 얘기를 했다거나 교훈이 되는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한 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캠핑클럽 정모와 번개 캠핑에 관해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잖아요. 네. 근데 아. 캠핑클럽 그 캠핑 기간이 9월 30일부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코 깰 수도 있다. 아. 캠핑클럽은 총수파인 것 같다. 조심해라. 아, 아 저희 그때 이렇게 놀러 오라고 초대해주신 네. 거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네. 댓글에 잡범 되실 텐데 전과 1범이나 2범이나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 경제사범이라니까. 네. 아, 웃긴다. 근데 그 이후로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이제 경찰에서 아마 검찰로 기소 의견 뭐 이제 그런 걸 송치하고 네. 그럼 이제 검찰에서 뭐 부르던가 아니면 뭐 또 뭔가 판결을 내리던가 할 텐데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까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네. 네. 날도 더운데 진짜. 아, 뭐 방송이 이제 없는 동안 본개방 뭐 정주행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쓸데없이.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이 꽤 있어요. 네. 일단 기타 연주당이 생겼어요. 오. 기타를 연주하고 있거나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 합니다. 직장인 밴드하고는 또 뭔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기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일렉 기타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다양한데 예. 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타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클럽이라고 해요. 예. 녹음한 파일도 공유하고 장비도 서로 살펴보고 뭐 장비병 걸린 분들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메토님이 좀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기타 막 몇백만 원짜리 기타를 네.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고 파는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등등 보니까 사진만으로는 돈 자랑으로 인식되어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고. 아. 네. 그래서 녹음 파일도 꼭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아 그랬군요. 네. 네. 뭐 간지나네요. 기타 저도 어렸을 때 기타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 아, 네. 저도 한번 대학교 1, 2학년 때 남자애가 알려줬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진짜 손이 안 떨어져요. 저는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하면은 새끼손가락이랑 이렇게 약지랑 안 붙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붙이려고 해도 얘는 네. 되거든요. 네. 오른손 되는데 왼손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망했어요. 포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포기. 비겁한 변명도 같은데. 맞아요. 진짜 안 붙어요.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그냥 만족하는 걸로. 그래요? 아 피아노로 잘 치세요? 잘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악보 보고 칠 줄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전혀. 네. 오 야다. 어? 네. 뭐죠? 어디서 음란막이 네. 어디 어느 부분이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왠지 그 피아노 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섹시해 갖고. 아 그렇구나. 네. 네. 손을 넘었네요, 지금. 아니, 뭐, 기타 잘 치는 네. 남자분도 손가락 놀림이 좋다고. 그쵸. 네? 네? 아. 플로리님 뭐가 그쵸야. 이거. 밥 잘 먹는 애들은 그러면 혀를 잘 놀리나? 아, 나 플로리님 그쵸 할 때 되게 웃겼어요. 아, 네. 다음은. 네. 네, 딴지 NYB 클럽이 생겼습니다. NYB요? NYB. 아, 우리 편집장님 전혀 모르는. 모르 척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그럴 거예요? 그럴 걸리면 혹시. 네. 아, 아, 맞아요. 네, 네, 네. 네. 새 딴지 라디오 네. 방송이고요. 네. 네. 딴지 뉴욕 이슈 브리핑 방송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예. 네. 그거 저기 출연진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라는 방송을 진행했던 그럴 걸림이 진행을 네. 하시고. 영진공도 유명하고. 네. 네. 거기에 또 캔디고? 네, 고캔디, 캔디고 고캔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네. 전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네. 그 이번에
따님. 네. 네. 미안하다의 주인공인데 네. 사실 소개를 그렇게 좀 그 서머리에 보내주셨다가 나중에 네. 수정했어요. 그거를 드러내지 말자 하고 그쵸.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뭐 흥미롭다는 말이 이쪽이 좀 폭력적인 말이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 그쵸.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먹으니까 그냥 이름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번 한 번은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네. 저도 그 그냥 한번 초대 손님 정도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신대요. 그러게요. 예, 그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예, 네, 그리고,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남자 진행자 한 분이 네. 박원영님이라고 네. 뉴욕에서 이민 20년 차이신 분이신데 네. 방송 코디네이터 겸 부동산 중개인, 뭐 전직 광고인 기자. 네, 우리 투덜, 기자도 투덜, 했었고. 네, 그래요? 네. 투덜투덜 뉴욕, 뚜벅뚜벅 뉴욕 저자, 뭐 이런 분들이 네. 있네요. 뭐 어쩌다 보니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 현지 소식에 굉장히 빠삭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민 간 지 오래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냥 외신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는 거하고 네. 거기 현지에 사는 20년 이상 산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랑은 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게 이제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네. 이제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뉴스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네. 네. 또 고캔디님의 네. 20 때 여성으로서 시선도 네. 재밌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저도 처음 1화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 그 박원영님이라던가 아, 딴지 라디오에서 방송하게 돼서 되게 기쁘다라고 네. 하면서 뭐 김호준 총수님의 뭐 낙곰수도 정말 빠짐없이 들었고 뭐 이런 네. 말들 하니까 그럴 것님이 네. 아 우리는 그쪽 라인 아니라고 우리는 편집장님 라인이라고 그럴 것님 네. 마음속에 영원한 총수는 네. 우리 편집장님이시라고 네. 막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오해하겠다. 자꾸 그러면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요? 네, 그럴 걸님 네. 네, 너무 좋아. 네. 네. 이제 한번 쿠데타를 한번. 네. 네. 기대된다. 네. 네. 일단은 잡혀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잡혀가게 생겼어, 젠장 근데. 아, 정말. 경제사범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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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신규 클럽은 라이카당이 생겼습니다. 라이카요? 카메라인가요, 그러면? 네, 카메라죠. 아. 아재들이 잘 아실 만한 그 카메라, 라이카 클럽이고요. 라이카가 되게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라이카 부심이라고들 이렇게 디스를 또 하고 그러는데, 네. 이분은 이제, 취지가 좀 예전에는 뭐 장비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네. 뭐 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뭐 네. 그런 마음에서 클럽을 또 개설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라이카가 정말 예쁘긴 하던데요. 네. 대체로 카메라가 좀 조그맣고 예쁘더라고요. 예쁘긴 네. 하더라고요. 그 로고도 예쁘고. 작고 비싼 거. 네. 안 지네? 네. 작고 비싼 거. 그 뭐 그 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러워서 욕하는 거 아닌가? 네. 있으면 다 좋겠죠. 네. 물론 성능이 뭔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브랜드마다. 그 색감이 네. 또 라이카만의 색감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카메라를 몰라갖고 저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많이 생겼네요. 클럽에 카메라 당이. 네. 종류별로 생기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천안 아산이당이 생겼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소모임. 예. 네. 생겼고요. 아마 그 주변의 맛집이나 뭐 아니면 친목 모임 같은 걸 여기서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오늘 신규 클럽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4개였고요. 편집장님 공지가 또 있으시죠? 예, 이거는 지금 사실 공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살짝 고민했는데. 네. 근데 그냥 아무튼 지금 확정되진 않고, 근데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미리 언지를 좀 드리는 건데.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방송을 네.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일종의 뭐, 마리텔이라고 하나요? 마이리텔 텔레비전? 아~ 예. 뭐,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제 팟캐스트에서 안주하지 않고. 네. 보이는 방송으로까지 한번. 진짜요? 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데 그 컨셉을 일단은 그 마리텔처럼. 네. 일종의 그 게시판 인터뷰인 거죠? 그, 저희가 그동안 본개방에서. 네. 유저들을 그동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면. 네. 이제 이 컨셉은 뭐, 이슈가 되는 분들, 뭐, 정치인들, 뭐, 혹은 연예인, 뭐,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 게시판 유저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아~ 예. 채팅 올라오고. 그렇죠. 채팅 올라오고. 별풍선도 쏘고. 아, 그러면 네. 이제 실시간 방송 장비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방송국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뭐 일정 기간 동안 완전 투자를 해갖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일단 한번 그 유저분들과 합을 맞춰보자는 취지에서 실험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지금 가정으로는 9월 1일 날 해보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는 나왔고. 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예. 첫 번째 주인공이 있나? 사실 그 주인공이라기보다 이제 일단 진행을 네. 저하고 그 김용민 씨 있잖아요. 아, 네. 네, 막말 김용민 씨. 김용민 교수님. 김용민 교수님, 네. 김용민 목사님, 네, 뭐, 방송인. 뭐, 네, 뭐 목사들 돼지라고 불리기도 했고 낙봉수에서. 네. 아무튼 그분하고 저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초대 손님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 손님 없이 갈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부터 뭐 처음부터 뭐 누구를 하나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지금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하는 게 있어갖고 그냥 미리 언질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약간 포맷이 바뀌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제 얼굴도 파시는 거예요? 네. 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김영 교수님이 엄청 꼬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총수님이 네. 네. 시켰나봐요. 네, 맞아요. 자기가 하지, 왜. 네. 바빠있어, 바쁘신가? 네,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 예, 네, 또 몸을 하기 팔게 싫은데요? 생겼어요. 몸을 아, 이게, 그니까, 그,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지일보의 콘텐츠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 네, 그거 정말. 한 3, 4년은 됐고, 이제 그야말로 뭐 딴지 마켓 운영하고 뭐 광고 유치하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사업적 영역으로 영업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갖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정치 얘기하고 그러려면은 또 이제 예전 감을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이제 게시판에 그 뻘소리에만 익숙해져 있어갖고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혼내주고 싶고. 아, 그렇구나. 그것에 좋죠. 네. 뭐 박명수라던가 그런 몇몇 호통 컨셉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박명수하고는 네. 좀 다르죠. 박명수는 이제 개그를 하는 거고, 저는 진지하기 때문에. 네. 진짜. 진짜로 혼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갖고, 이게 게다가 이제 얼굴까지 드러내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결례가 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네. 그리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마리텔처럼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제가 예,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솔직히 축하는, 아, 네. 솔직히 마켓 네. 일이 더 재밌으세요? 이런 게 더 재밌으세요? 아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마켓 일이 더 중요하죠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네. 한 10년 넘게. 가난에 찌들어 살아갖고 아, 직접적인 네. 수익이 보이는 그렇죠 이게 업무니까. 예전에 저희 그 죽돌이 죽은가 그 부편집장이 네. 자기 그 개인 블로그에 남겼던 글인데 네. 이제 제가 과거에 딴질보에서 밀렸던 그 임금을 다 아하. 한꺼번에 받으면 네. 섬을 살 수도 있다 밀린 임금 받으면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 과장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럴 만큼 실제로 이제 딴지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제가 한 16년, 17년 차인데 그중에 한 15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임금이 밀리지 않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죠. 편집장이 이제 뭔가 영업을 한다는 게. 그랬어요? 처음엔? 어. 그랬죠. 왜 편집장이 왜 영업을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거든요. 어. 아, 그런 게 참, 그런 게 좀, 뭐랄까, 네. 엄숙한 느낌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영업 차원에서는 되게 네. 좋았어요. 그래갖고, 아. 오히려 이제 편집장이 뭔가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위에서 뭔가 근엄함을 잡거나 뭐, 그렇게 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영업하고 막 뭐 광고 달라고 하고, 마켓에 무슨 뭐, 마켓으로 취재 나가고. 네, 맞아. 제가 할 얘기는 아무튼 그게 다고. 네. 네. 이제 호유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 많은 뭐, 분들이 아마. 저한테 넘어오는 건가? 네. 지난 방송 때, 네. 호유님의 이제 소식에 관해서 전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되게 많이들 기대하시고 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커뮤니티에 그거 보고 신기해서 커뮤니티에 그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네. 뒤로 연락을 하나 보니까 단톡방이 많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뭔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들 아는 거지? 아무튼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네. 제가 딴지 작년 이맘때 들어왔는데 네. 이제 1년을 채우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방송을 중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자면 처음에는 영상 파트로 들어왔는데 그랬죠. 그때 예. 영상을 이제 저희 마켓 쪽에 네네. 그 현지 취재 가갖고 뭐 사장님 인터뷰를 할지 뭐 그런 뭐 특산물들 같은 거 그런 거 제작 과정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담양 한번 딱 다녀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태용 PD라고 원래 라디오 전담을 하시던 분이 저 건강상 네. 이유로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랬죠. 저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나갔는데 네. 이제 그분이 빠지니까 뭐 아브나인 용구라든가 몇 개 딴 게 방송들이 딴지 방송들이 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네. 거기를 충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점점. 그래서 그렇죠. 영상 네. 파트를 한 명을 더 뽑고 네. 저는 이제 이쪽으로 타다가 그 다음에 네. 이제 웹기획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일을 해 오다가. 이제 방송에 갑자기 말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아 진짜 잘하니까 아 네. 잘하긴요 그때 네. 본개방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아브나인 연구에서 말을 한번 시켰는데 네. 아 진짜 뭐 뻘뻘거리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마이크 앞에서 입을 뗐어요 근데 네. 여기서도 또 시키니까 이제 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방송이 진짜 매력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님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한화 한화 이렇게 완성되는 느낌으로 그게 퀄리티가 어떻게 됐든 이 네. 느낌이 되게 보람도 있고 피드백도 재밌고 한데 그렇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쵸. 굉장히 큰 기회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방송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그건 이해돼요.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네. 네 방송을 핑계로 1년도 됐고 제가 그 할 일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좀 나가게 됐어요.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앞뒤가 네. 안 맞는 게 그냥 나가고 싶었던 네, 거예요. 방송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일을 다 보직을 옮겨달라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딴지 그룹 자체를 퇴사를 하는 걸 봐서는 네. 옮겨달라고 해도 아 심지어 편집장님은 여기를 제가 아단지 네. 1년 이제 채우고 나가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편집장님이 네. 아 방송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아 그럴 방송? 정도로 방송을 잘했기 때문에 아 진짜 네. 단지를 그만두더라도 방송은 계속하자라고까지 이제 좀 설득을 하려고 근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 원인이 어. 방송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 이건 아. 남자 문제구나 아, 남자라 심지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시냐고 네 제가 정말 아쉬워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가 결정적으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저거였어요. 자기 이제 그 경력을 쌓는 것과 무관한 일을 계속 한다는 게 뭐 지금 뭐 재미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경력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뭐 저도 딱히 도리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 딴지랑 딴지 1년이랑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몇 년을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거에 썼어요. 네. 연애하는데? 아, 그것도 네. 포함해서.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저 이제 네. 예술 학교 쪽을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보통 뭔가 하려면 되게 거기에 완전 매몰돼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제가 네. 그렇게 뭔가 아티스틱한 성격도 아니고 해서 매몰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사람 만나고 뭔가 알아야 될 게 많을 거라는 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람 네.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딴지도 아마 그러는 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우연히 공지를 보고요. 네. 근데 이제는 매몰돼도 되게 괜찮겠다. 히키코모리처럼 네. 매몰이나 되자. 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제는 아, 사람보다는 이제 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뭔가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좀 계획이 잡혔나요? 뭐 일단 돈 때문에라도 네. 뭐 할 일은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도 더 쌓이겠죠. 네. 얘기는 딴지가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 뭐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호요요가 중간에 이제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저희도 처음 했던 게 이제 플로리엔님하고 개발소녀님하고 저하고 고밤님 아 고밤님 어제 결혼하신 고밤님 네, 호요의 아. 매력이 바로 이거죠 본질을 아니, 흐려 말을 하다가 네. 물타기에 네,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면 네. 아. 그래요 중간에 들어와서 네. 어색 한 자리였을 거에도 불구하고 호요가 아무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방송을 이제 보충을 해줘갖고 아무튼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아재 팬들이 또 많으셨고 맞아요. 예, 그랬는데 또 아쉽게도 뭐 그렇게 됐다. 예, 방송이 본업이 아니고 다른 본업이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또
호요요 성격에 의하면 매몰됐다가 또 금방 깨어날 테니까 네, 그때라도 다시 좀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충원 멤버를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충원 정말 아재는 싫어하겠다. 충원 멤버로 오늘 갑자기 섭외를 했는데 그럼 아예 그 네. 처자가 나가고 그냥 오셨어요. 네. 네. 마이크도 켜놨어요 지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엄매. 네 안녕하세요, 대발순입니다. 오늘 그냥 네. 놀러 왔어요. 네. 네. 예, 네, 놀라실까봐 미리 네. 말씀드리는데, 네, 개발 손해가 대신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듣다 보니까, 네. 깊은 소식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네. 편집장님이 전과자가 되신다고. 아, 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네.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오늘 놀러 왔고요. 그리고 또, 호요 PD, 네. 딴지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네. 호요 PD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렇군요. 제안을 했어요. 네. 디자인을 해주실 분도 좀 필요하고 해가지고, 네. 마침, 호요 PD가 퇴사를 한다고 하길래 남자 문제가 네. 맞았네. 네. 이 남자 그렇구나. 네. 남자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은 잘 하길래 네. 네. 이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언제 눈이 맞았던 거야, 도대체? 뭐또 네.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알바나 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생각해 본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네. 오늘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 되겠네요.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새로 오시는 네. 예전에 제가 태형 PD 옆에 들어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런 것처럼 잠깐 네. 다음 주까지는 몰라요 아직. 네. 아니 뭐 저기 뭐 좀 도와줄 일 있을 때는 뭐 도와줘야죠 뭐. 뭐 부편장님이 알바로 밖으로 이제 편집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네. 뭐 어떠냐 했는데 저는 이제 방송 편집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 누군가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개방에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두 분 잘 사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나도 그동안 수고했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학계 브리핑부터 갈게요. 와, 3주예요, 3주. 7월 30일부터 그래요. 8월 20일까지 게시판 소식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30일에 김우찌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공주님 새로운 지식 획득이라는 글이고요. 조회수는 35만 8천이에요. 오, 뭐 이렇게 조회수 장난하네요? 3주치라. 네. 아, 네. 그렇군요. 3주치 네. 조회수가 쌓여서 그렇고요. 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캡처화면인데, 박 대통령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라고 하니까 옆에서 대답을 해줘요. 네. 이게 그 조개 껍질 같은 거라고 합니다. 조개 껍질이요? 네, 네. 그러자 이제 그걸 파는 상인이 소라과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담은 방송 캡처화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밑에 또 글이 있는데, 이거 읽어줘도 되는 건가? 이분 괜찮으시겠죠? 안 가는 곳 가서 쇼하려고 힘드네. 옆에 보좌하는 사람도 모름. 조개껍질 같은 거라고 설명. 세상에 소라과자 처음 본 사람이 무슨 서민의 삶을 알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네. 댓글 중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 개 돼지들 사료다 땡땡아 라는 네, 추천을 41개 받았습니다. 네. 사료. 끝내 네. 대통령 이번 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거 굉장히 귀하네요라고 시장 가서 네. 방송 장면도 캡처가 돼 있죠. 네, 그건 기억나요. 예전에 그런 캡처 장면이 있었어요. 네, 또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아까 아빠가 그 외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미순 감옥을 갔다 오셨는데 네. 이제 코스 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네. 마침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박근혜가 그 말을 잘못한 거잖아요. 8월 15일 날. 아, 네. 그 하얼빈 감옥에서 안중근 네. 의사가 그 서거했다고. 네. 근데 이제 미순 감옥인데 예. 대국민 앞에서 말하는 대본조차도 잘못 네. 읽는다고 진짜 네. 욕을 많이 먹었죠. 사상 최강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본 멍청한 대통령 중에. 네. 항상 그 이상이죠. 네. 그래서 참 웃겨가지고.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8월 18일에 문디가스나 단디에라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박근혜는 탄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추천수는 239개예요. 그렇군요. 내용은 건국 68주년 우리나라 헌법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아, 건국 내용이에요. 68주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전에도 한번 이거 이슈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건국 68주년이라는 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부터 그 대한민국을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광복 때부터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으로부터 인해 갖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때부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많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국가는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무슨 뭐 일제 부역을 했다거나 친일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 자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해석들을 게시판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암시하는 거다.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 다시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지워버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1919년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그렇죠. 박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입 다물고 있는 야당이 밉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러게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8월 5일에 마이마이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회사 남직원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 나름 심각이라는 게시물이고요. 댓글 수는 383개예요. 이걸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입사하고 나서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여자든 남자든 모두 다 친절하게 대했는데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이 평소에 카톡을 하던 사이도 아닌데 새벽 1시에 카톡을 보냈다고요. 좀 무례하네, 그거는. 자요? 네, 자요? 네, 좀 친했으면 자니? 그렇겠죠. 누구랑 자니? 뭐. 아니요. 네. 여튼 그래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아직요 왜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네. 그랬더니 자기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대요. 어쩌라고. 아, 그러게요. 네. 네, 그 중간 내용이 또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뭔가 작업을 거는 멘트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뭔가 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나 집에 들어가니까 뭐 만나자랄지 뭐. 그냥 새벽 1시에. 새벽 1시. 네, 어쨌든 뭐 새벽 1시에 카톡을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래 뭐 술김에 보낸 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직원을 빼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어제 그 남자 직원이랑 같이 놀았던 직원이 이제 마이마이가 닉네임이지만 이름이라고 치면 마이 씨 남직원이 이름 끝에 이자 들어가는 사람을 좋아한대 크크크 막 이랬대요. 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대요. 왜냐하면 회사에 끝에 이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마이마이님밖에 없었대요. 아, 그 원래는 이제 실명 얘긴데요. 네, 실명인데 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래서 농담으로 저 아니죠 이제 하고 싶었는데 뭐. 맞아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받아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 나도 끝에 이자로 들어가게 이름 바꿔야겠다 앞으로 땡땡이로 불러줘 막 계속 이러셨대요. 그래서 다른 여자분이 그랬나 보죠? 여자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셨던 직원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직원 때문에 같이 점심 먹던 다른 직원들도 다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직원은 이제 실제 좋아하신다는 그분은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셨대요. 괜히 껄끄러워서 이제 덜 친절하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불편하고 다음에 연락을 오면 이제 딱 자르고 싶은데 그럼 또 뭐 이야기가 과장돼서 너무 딱 자르면 뭐 이렇게 얘 성격이 싸가지 없다 성격이 별로다 뭐 이렇게 볼까 봐 고민도 된다고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완전 그런 거 고민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뭐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뭐 단호박이 되는 게 깔끔하다. 자를 때 이제 싸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기가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마이마이 실제로 뵀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귀여우시죠. 네, 그렇죠. 네. 귀염귀염 하시죠. 그래도 아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8월 초 이야기인데 지금 요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왕 고백하려면 그냥 1대1로 고백을 하던가 하지. 왜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막 뭐 아닌 말고 식으로 되게 소심하신가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싶네요. 그러게요. 소문이나 퍼뜨리고. 네. 사람 헛갈리게 만들고. 그러게요. 네. 다음은 3주간의 이슈입니다. 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또 이슈였어요. 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제안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법은 앞으로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자 등 뭐 언론사 더불요. 언론사 종사자. 저는 기자가 아니에요. 영업사원이고요. 언론사 종사자. 네.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네.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네.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1범이나 2범이나 네. 한가요? 네. 아니,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 대상자들이 1회에 100만 원, 네.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그쵸. 내야 되고요. 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각종 언론 플레이를 또 펼치고 있는데 매출이 꺾인다. 중고 매물이 쌓인다. 그렇죠. 네, 네. 골프 금지령 때문에 패션 업계가 난감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먼저 만나자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최저시급을 정할 때 시급 6천 원으로 의식주 다 하고 네. 뭐 만 원으로 황제의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랬었죠. 네. 이번 김영란법 때는 격식 있는 식사를 못 한다. 네. 한 끼 3만 원으로 어떻게 먹냐. 네. 5만 원으로는 한우 선물 세트 하나 사지 못한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농민들이 뭐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또 국회의원, 기자, 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식사를 하면 네. 식사값은 누가 내냐 했을 때 그 식당 주인이 낸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있는데 예. 변호사랑 예. 뭐, 그렇게 뭐. 오가는 이렇게 접대비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아,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이죠. 대한민국이 좀 바뀌는 계기가 이번 김영란법으로 아무튼 뭐 당장에 순식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이걸 계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딴지마켓에서는 예전에 김영란법에도 문제 없는 뭐 무슨 세트 하면서 그랬어요. 네. 5만 원 이하 뭐 이런 네. 한우 세트 이런 거. 예, 네, 그랬었죠. 네. 요즘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마트 백화점에서도 그런 그러고. 게 되게 네. 많대요. 네. 네. 무슨 뭐 식당 고급 네. 식당에서도 메뉴 자체를 아예 김영란 메뉴로 해갖고 또 한대요. 진짜 돈 주고 사 먹지. 그렇죠. 그 먹고 싶은 자기가 돈 주고 사 먹는 게 맞고. 그 이제 문제가 이게 뭐 그 정말 그 돈 뭐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그걸 당연시했던 거 있잖아요. 막 누군가한테 뭘 얻어 먹고 뭘 내가 해주고 받아 먹고 하는 거. 그게 너무 당연시됐던 일단은 그 생각이 좀 이걸 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도 오늘부터 더치페이 하나요? 아 그래요. 그런가? 아. 직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네. 네. 빠르게 넘어가죠. 네. 네. 다음은 올림픽 소식이에요. 네. 제31회 올림픽이 8월 6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총 24개의 종목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 네.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 8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내일 22일이죠. 오전 8시에 폐막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뭐 브라질이랑 한국이 시차가 12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녁만 되면 아재들이 이제 야식을 준비해서 게시판에서 올림픽 얘기하면서 막 네. 글을 올리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 드디어 이제 끝이 나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시차 때문에 네.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뉴스만 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안 보는 일인이라 저도 잘 안 봐요. 저도 정말 이번에는 막 휴가도 겹치고 그래갖고 네. 뭐 볼 관심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런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무엇보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관람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자 배구팀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그랬죠. 초반에 그랬죠. 네. 네. 김연경. 네. 김연경. 네. 그 선수가 배구계의 호날두라면서요. 네, 그렇대요. 네, 자기가 메시보다는 호날두로 이제 호날두 더 잘생겨서 호날두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선수라고 하네요. 네. 뭐 연봉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연봉 그, 1위고. 예, 네. 기록으로 따져보면은 남녀 통틀어서 뭐 연봉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그럴 만큼 아무튼 대단한 기량을 인정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탈락했죠, 지금. 아. 네. 네. 관심 없다. 아, 또 팀은 탈락을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넘어가죠. 네. 네, 다음 소식은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 씨가 올린 전범기로 전 커뮤니티가 아주 들썩였는데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네. 지난 14일에 자신의 SNS에 일장기 이모티콘을 올린 뒤에 이제 팬들이 항의를 했어요. 네. 다음날 광복절인데 조금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지웠다가 네. 15일 광복절에
다시 자신의 SNS에 전범기 이미지가 합성된 도쿄 재팬이라는 글자를 올려서 팬들이 네. 화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제 졸속 합의가 돼서 네. 공식적인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을 네. 하필이면 광복절에 네. 올려서 논란이 더 확산이 됐는데요. 티파니 씨는 해당 이제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팬들은 이미 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죠. 뭐 소속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네. 공식 입장을 전하고 티파니 씨는 결국 뭐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모 기자는 이를 두고 소녀시대가 아닌 일제시대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네. 딴지 게시판에서는 뭐 다른 사이트들과 비슷하게 잘 가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가혹하다는 말도 있는 게 네. 어떤 부분에서는 MBN 앵커가 한일전 패배라는 네. 사건에 대해서 뭐 축하합니다 티파니 씨라고 공식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꼬미 네. 그런 디스가 만약에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사람 그렇죠. 네. 라고 네. 하면 인정 그거 또 할 수 있으면 인정인데 네. 이런 건 그냥 약자에게만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쵸. 또 이제 반대로 청소년들이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까는 거 참 더 까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 부역해갖고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한테 증오의 화살이 가야 되는 건데 어쩌면 물론 이제 티파니의 집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티파니는 아마 자기가 뭔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뭘 모르고 앞뒤를 분간을 못해갖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갖고요. 네, 그 얘기도 분명히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다음은 거대 말벌집에 관한 소식이 있어요. 거대 말벌집? 네. 근데 왜 휴가 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 말벌집. 진짜 소름이던데 소름. 딴기질 띄엄띄엄 하셨겠네요. 네, 휴가 때는 못했죠. 네. 뭐 이제 딴지 회원이 네. 이제 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농사 짓다가 보면은 화장실 같은데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벌이 들어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아,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네. 가득 메워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19 불러야 되냐,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 네. 그러고 이제 그게 또 뉴스에까지 나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재밌었겠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그 딴지 게시판 이용자가 그럼 나온 건가요, 뉴스에? 아니요. 인터뷰는 나왔어요? 아니고 뭐 이게 네.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출처 딴지일보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하고 기레기처럼 아무 취재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퍼나르기만 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그냥 말벌 그 진짜 소름 돋아요. 그 사진을 보면 네. 간이 화장실에 꽉 찼거든요. 맞아요. 네. 삐져 나올 정도로. 터질 네. 정도로. 약간 막. 틈 네.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화장실 네. 보면은 근데 거기에 말벌 집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네. 보이면서 진짜 끔찍해. 무슨 에반게리온 같았어요. 에반게리온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을 네. 만드는 게 저희 게시판 이용자를 하는 말씀인 거죠. 네. 자랑스럽네요. 금메달보다 자랑스럽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자랑스러워.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오, 이제 무슨 된장이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삐져나온.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말벌은 어떻게 뭐 옮겨졌나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불질렀나?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지? 네.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들은 네. 어떻게 너무 무서워요. 방송국 제작진들이 네. 딴지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글에 네. 댓글도 막 다시고 연락 좀 달라고 네, 뭐 무슨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네. 쪽지 드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KBS 네. 아침이 좋다 제작진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 다양한 데서 네, 오셔가지고 네. 댓글 달고 막 그러셨어요. 아 네. 그런 거 이제 그 방송 관계자분들이 저희 쪽 게시판들 많이 이렇게 눈팅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정말 많이 하겠죠. 그리고 방송 소재를 찾기 네. 위해서라도 네.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다 자게이다 그런 네.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네. 이제 딴지로 이주를 해왔으니까 네. 길거리 지나가는 10명 중에 한 명은 다 딴게이다 네. 이런 소리 할 법하죠. 조심해야 돼요. 좌절해서 네. 네,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은 드디어 무덤으로 떠나신 고소한 고래밤님의 결혼 소식입니다. 무덤 너무 살벌하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네. 동의해요. 무덤이라기보다 이제 지옥의 한가운데에 진. 네, 헬게이트를 여신. 딴게 공식 웹툰 작가이시고 네. 뭐 공개방 초기 패널로도 방송을 이제 함께하셨던 그렇죠. 고소한 고래밤님이 8월 20일 어제
주위에서는 말리지만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던 결혼식을 드디어 올리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청첩장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글을 쓰셨는데 부담 가지실까봐 또 지방이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러셨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쨌든 뭐 회인답게 결혼식 전날부터 결혼식 4시간 전까지 딴게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글도 쓰셨고요. 아 그렇군요. 네, 결혼식에 가신 또 딴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결혼식 사진을 찍어서 이제 딴게 올리면서 이제 입장을 하는데 헬게이트 입장 이라고 쓰고 놀리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결혼식장에 굉장히 특이한 조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마치 그 콘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아 그런 게 그런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듀렉스에서 협찬 받은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어쨌든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르신 것 같고요. 네. 속도 위반으로 신부님 뱃속에 이미 아드님이 계신 것 같던데 결혼도 축하드리고 임신도 축하드립니다. 아 그건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 인터뷰할 때도 가정을 원한다고 계속 그랬죠. 네,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죠.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됐네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원할게요. 경험자가 말씀하신 선배님. 아니 정말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는 정말 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예,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쿨게는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을 들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쿨게 브리핑이겠네요. 아, 네. 마지막 쿨게 브리핑. 힘들었어요. 어쩌면. 네. 힘들었대. 아, 힘들었군요. 네. 아, 아니 그냥 재밌었어요. 아, 이게 학계 브리핑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논의를 안 하잖아요. 아, 맞아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가정집 전기요금 인증하시는 분 되게 많았잖아요. 네. 요새. 그렇죠, 정말. 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좀 저도. 다들 막 뭐 80만원 나온 분 학계 가시기도 하고. 80만원이요? 네. 50이었나요? 80이었나요? 80이었어요. 네. 아, 우리 집도 거의 뭐 한 1000kW 가까이 가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한전을 상대로 부당하게 청구되어 왔던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그 주택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떡밥으로 던지자면 만약에 일반 기업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느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소송 걸지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며칠 전 방송에서. 근데 이제 과연 이 소송이 한전을 상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싸움인가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딴게 다른 여러 글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미 설득된 상태인데.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저는. 다만 저는 이제 누진세로 많은 요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소송에 뭐 만약에 제가 15,000원 정도 내고 승리한다고 해도 돌려받게 될 돈은 없을 건데. 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 번 40만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요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저희 친오빠도 요새 꽤나 많이 나올 거고요, 아마. 네. 이제 먼저 누진율이라는 게 전력 사용 킬로와트 수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500킬로와트를 초과했을 경우가 6단계인데 가장 높은 경우인데 그때 1kW당 요금이 1단계인 그 100kW 구간에 비해서 11.7배나 불어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용을 별도로 분류해서 징벌제 이런 요금을 과도한 배율로 부과하는 게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달에 130kW 정도 사용해서 14,000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얼마 안 쓰시네요. 예, 작은 고시기도 하고 에어컨 하나 돌리는데 겨우 평소에는 뭐 만원 집에서 안 잤나 보지. 네. 어디 잤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무튼 단계는 616kW 쓰시고 23만원 정도 나오신 분만 봐도 이 누진세 비율이 좀 용문나 올만하죠. 네. 단순히 사용량 대비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전 이렇게 73년도에 주택용 요금 누진세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인데요. 네. 이게 여전히 한전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유로 한다고. 저소득층 보호요? 그게 전기 사용량이 소득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고소득 1인 가정에 비해 예를 들어 아이 있고 노부모 있는 저소득 5인 가정이 전기를 훨씬 많이 쓰고 징벌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1인 가구가 보통 뭐 저처럼 100에서 200kW 정도인 1, 2단계를 쓴다고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늘어나는 거고 네. 이게 소득이랑 상관없이 사이좋게 모여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외로운 네. 저출산 시대에. 그러게요. 네. 각자 살아야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존과 생활을 하려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지 사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특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존 문제였죠. 전기 그렇죠. 문제가. 네. 네. 그래서 딴 게 전기요금 막 울면서 인증하시는 보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6월에 11,000원, 7월에 12,000원 나왔는데 8월에 8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량은 3배 정도라고 해도 요금은 7배 이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또 8만 얼마 막 이 정도면 요새 선방했다고 하는 분들이 딴 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한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7, 8만 원 왔다 하면 선방이다. 네. 이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런 과도한 배율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좀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부당한 것인가 네. 이게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인가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게 되지 그냥. 네, 그렇죠. 그냥 뭐 네. 그냥 불만만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죠. 뭐 내고 말죠. 그리고 이렇게 예, 누진제라는 게 이런 거네 하면서 내죠 그냥. 그래서 딴 게 한 분의 글을 또 보면 평소 4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이번 한 달 계산하니 9만 원 나오네요. 금액상 얼마 안 되는 거라 생각될지 몰라도 생각해보면 전력량은 1.4배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은 2배 더 내는 격이네요. 아 정말 10만 원 나온 분들에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또 뭐 솔직히 전기요금 50만 원 80만 원 나오면 한 잔에서 고맙다고 부채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채? 눈탱이 네. 치는 거 뻔히 알고도 써주는데 양심 없는 네. 것들 이런 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용량보다 더 많이 내는 게 눈탱이 맞는 건지 알고도 또 알고 있고 이미 사람들은 또 알수록 열이 받는 거죠. 근데 네. 세뇌 교육에 의해서 보통 이제 아껴야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름 몇 달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많죠. 또 참고로 또 저소득층일수록 겨울에는 보일러 아끼느라 또 전기난로나 전기담요 뜨느라 여름 못지않게 또 사용량이 맞아요. 많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진행 중인 지금 소송으로 돌아오면 그 이렇게 과도한 배율을 책정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한전을 상대로 그동안 누진제로 인한 부과된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자는 게 이 집단 소송의 취지래요. 네.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데 뭐 요새 파파이스나 불금쇼 같은데 나오면서 이 누진제 소송권으로 네.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은 그 특수관계로 좀 짚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네. 그 나올 때마다 초반에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없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첫 소송 접수할 때만 해도 그냥 지인 20명 정도 설득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원고가 만 명이 넘어섰고 네. 이게 이제 또 이런 소송이 상징성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네. 진짜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각 지역 법원에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기각이 되지 않고 재판 결과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네. 힘이 모아질수록 가능성이 있는 이 사실 자료에 근거해서 소송하는 거니까 네. 그게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딴 게에서도 네.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전을 까는 건 좋은데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결정 권한은 산자부에 있으므로 정부를 갈구자라는 글도 있었는데 네. 이제 리플에도 있었지만 이 한전이라는 한 회사가 이 회사가 정한 전기 공급 규정에 이 누진제가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절차상 그냥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가 인가를 내주는 건데 네. 한전이 대한민국에서 전기 공급을 독점하고 있지만 주식 49%가 주식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상장 회사고 심지어 네. 주주 30%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되게 심각하게 빡치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한전 이익 30%는 외국인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또 이제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만약 정말 한전이 소송권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이렇게 누진제 적용요금 다 물어주게 되면 혹시 네. 한전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대요. 이걸 진행하면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맞는 부인이 때리는 남편 걱정하는 거라고 하고. 아, 그렇죠. 네. 네, 한국전력은 사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 기업 매출 순수익 그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100대 기업 중 97위에 들고 삼성이랑 네. 같이요. 네. 그리고 또 전력 유틸리티 분야는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네. 그 적자를 봤다는데도 성과급을 뭐 엄청 많이 낸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그냥 지금 잘 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네. 그래서 퇴근해서 들어와서 출근 때까지 에어컨 안 끈다는 한 단계의 분은 그 건물이 상가로 등록되어 있어서 네. 집 전기가 일반용이라 6만 원 나왔다고 하시는데 가정용이면 아마 20만 원쯤이었겠죠? 라는 또 한참 문제 많음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고 이렇게 누진제 사각지대라는 기사 또 보면 한 달 사용량이 700kW일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은 29만 8천 원이 나오는데 네. 일반용일 경우는 9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누진세 개선 구멍들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한 단계에는 분명 가정용은 또 쥐꼬리만큼 깎아주고 일반용을 누진제로 올리겠구만 하면서 네. 예상을 하시기도 하고
또 개념이 모호해서 올라오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누진세가 누진세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누진세가 이중과세다. 네. 집이 클수록 전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재산세를 이미 집의 평 집의 평수에 따라 그러니까 즉 부동산 가격에 따라 내고 있으니까 네. 원가의 누진료 따로 내는 이 누진세는 이중과세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리플에서는 세금은 아니다 정도로 이제 달렸는데 일단 그 집이 클수록 전기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부터가 틀린 거죠. 그 네.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전기인 만큼 사용하는 인원과 집에 머무는 시간은 달린 건데 네. 그 집이 큰다고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 엄청 많이 했네요. 마지막이라고. 제가 여기에 근데 감명 15,000원을 낼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라는 말이 사전에서도 일상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부르는 말로 이미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네. 선택권이 없이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거 그냥 한 기업이 앞서 말했듯이 그냥 소송까지도 가능한 그냥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대요. 네. 또 일각에서는 네. 그 누진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뭐 녹색당 이제 그런 쪽에서는 예, 누진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더워진 지구 환경이 문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도 예. 돈은 내야 되고 지금. 네, 어쩌구나 현실에 다 있는 건 지금 그 돈이 아무튼 몇 배를 지금 평소에 더운 것보다 네. 예, 그게 문제니까 당연히 그게 현실 와닿죠. 태양광 쓰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 풀가동해도 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면서 초기 설치비가 대략 500만원 전후로 들었다면서 그 선불제 전기요금이라고 또 할 수 있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에 시골에서는 그 지원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 분이 사는 곳은 태양광 발전 장려에서 지원금이 제법 나와서 거의 네. 공짜나 다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근데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고. 네. 또 뭐 집에서 에어컨 없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앉아 있고 2시간마다 반복한다 막 이런데 네. 뭐 이런 참 이렇게 아끼려고 저번에 전에 죄책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들 죄책감을 느끼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전의 이득 취하는 모습 보고 고소하겠어요. 예, 저도 소송비 15,000원 내볼까. 물론 돌려받는 돈은 없을 거라고 해도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요새 파파이스도 받고 해볼만하죠. 예. 아까 얘기 나왔던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긴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게 정부가 워낙 애매모호하게 지금 뭐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제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뭐 소송할 수 있죠. 네. 네, 바뀌었으면 좋을 제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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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진세만 가져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호요 PD야. 어쩌면 마지막 쿨게 브리핑이었네요.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오늘 본격 게시판 토크 제가 가져온 글은요. 8월 2일에 꼽등이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점심 먹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욕 먹었네요. 라는 글입니다. 왜 욕을 먹었죠? 어제 일이 바빠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데 옆에 웬 아저씨가 요즘 젊은 것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나? 집에서도 핸드폰, 밖에서도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안 해. 아이고 참나 찌찌찌. 아. 뭐 이러는 거예요. 뭘 왜 옆에서 하고 그래? 대놓고 하지 왜? 참. 제가 귀에 대고 하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면서 그냥 식사 마저 하세요 이렇게라고 하니까 아이고 참나 버릇도 없네 이러면서 TV를 봅니다. 참고로 TV는 아동용 방송이었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휴 요즘 적당히 나이 먼 것들은 밥 먹을 때까지 TV를 보고 있네 하고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데 우와 같은 거.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었는데 네. 저한테 잔소리한 아저씨가 뭐라 말은 못하고 에이씨 이러면서 궁시렁거리더니 갑자기 급격히 밥을 먹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전 쌤통이다 하며 웹툰을 보면서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네. 이 할아버지는 밥 한 숟가락 드시고 신문 한 3분 보시고 또 밥 한 숟가락 드시고 신문 한 2분 보시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대체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졌네요. 각자에 뭐가 있는 거구만요. 네. 할아버지는 그냥 복수해 주신 거겠죠. 근데 어쩌면 그냥 그렇게 말을 거는 건지도 몰라요. 말을 걸고는 싶은데. 외로워서요? 그렇죠. 이게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애면은 막 귀엽다, 뭐 어쩌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분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말 걸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시비를 건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젊은 애들한테 뭐 요즘 빨갱이 새끼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냥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을 거는 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 젊은 사람들이. 예, 저는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자비로우시네요. 자비. 그렇죠. 네. 지옥을 살아보면 네, 그렇게 돼요. 공격보다는 이해를. 그런데 네. 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제가 방송 중에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외롭기 때문에 외로울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로울 때 이렇게 분노하고 먼저 싸움 거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왠지 이어지는 건가? 그 네. 저는 이제 커피숍 운영 중인데 의견 듣고 싶다는 분의 글을 가져왔는데 네. 이분은 노인분들을 잘 받지 않는데요. 아, 네. 노키즈 존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네. 네. 노 올드 노 실버. 네. 뭐 그런 네. 이분이 이제 상권 특성상 뭐 되게 저가 1,500원 정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빠른 테이블 회전으로 운영 중이시고 계시대요, 카페는. 네. 그래서 별로 크지 않는 가게인데 이 홀이 텅 빈 상태에서 노인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그냥 정중히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받질 않는데요. 아, 그러면 네, 물론 불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신데 네.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이 와서 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본 한 시간 이상에 되게 시끄럽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들어온 젊은 손님들이 불편해서 안 들어오는 경향이 심했대요 지금까지. 아. 그래서 4년째 불편한 마음으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장사하면서 세운 원칙 하나가 이제 이게 내 영업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다라고 불편한 되게 힘든 마음을 털어놔 주셨어요. 어렵다. 그래서 네. 선택 뭐 1번 주인 맘이다. 2번 손님은 왕이다. 가려받는 거는 잘못됐다. 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노인분들이나 술 마시고 오시는 중년 분들께 죄송합니다. 딴 게 자영업 분들은 다 어려우신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덧붙여 주시고 네. 그래서 리플들은 그 심정 이해한다. 이거 다 주인 마음이다. 잘하고 계시다. 상처받지 마시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런 말들이 더 많아요. 아, 난 모르겠다, 근데 그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행패를 만약에 부린다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면 내보낼 수 있겠죠. 주인의 권리로. 처음부터 네. 그런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않는다.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사안별로 이제 그 대응을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그쵸, 안 된다라는 사안별로, 식으로 하면 예. 예,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안별로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주의를 주는 시기면 어떠냐 뭐 이런 네. 의견들도 있고 또 생업이다 이해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아무튼 뭐 저도 뭐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테고 네. 예, 어렵네요. 예. 네. 자, 그럼 뭐 다음에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좀 오래된 글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걸 직접 제작하신 건 아니고 포우신 글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 게시판 인터뷰 때 출연하실 분이 작성을 해주신 글이어갖고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2016년도 1월 랜선 능력평가 신조어 영역 네. 네. 다른 영역 궁금하다. 네, 다른 뭐 어떤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걸 30개가 있더라고요. 네. 3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친 개수가 5개 이하면은 뭐 유물급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 되고 5개에서 10개 사이는 아재급, 10개에서 15개는 일반인, 15개에서 20개는 상급, 20개에서 25개는 특상급, 25개에서 30개는 신급.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해봤는데 몇 개 맞추셨어요? 아재급이더라고요, 제가. 아. 최소 응답하라 1988 세대. 딱 맞죠. 저는 14개구나. 일반인급. 아, 일반인급이에요? 네. 아, 해봤어요? 네, 방금.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1번은 샵쥐예요, 샵쥐. 예. 예, 샵쥐. 알아요, 저 이거. 이게 뭐예요? 유부녀 친구가 있어서 알아요. 아, 예. 그렇군요. 샵쥐인데, 알파벳 쥐. 샵쥐인데. 예. 태그할 때 그 샵. 그. 예, 예. 그쵸. 샵쥐. 샵쥐. 시아버지. 아. 네. 샵쥐. 시아버지를 이렇게 줄여갖고 샵쥐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암호 같죠. 암호일 거예요. 아마 네. 자기들끼리. 네. 샵쥐가 미쳤나봐. 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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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톡 같은 거. 이제 다들 아시겠다. 네.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단계도 싹 빠졌어요 이제. 네. 그다음에 계룡남. 이거 몰라요. 뭐 개천에서 용난 남자라는데 이걸 계룡남이라고 부른대요.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고나리자. 저도 몰라요.
고나리가 그러니까 관리의 오타래요. 고나리가 관리자인가 봐요. 관리자. 아, 관리자. 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래서 고나리자라고 부른다네요. 고나리 질이라고도 하면서 막 이렇게 관리. 어,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게 많지? 오, 그래요? 아직 가는 거 아니야, 플로렌티? 네. 그다음에 고다비. 고다비. 몰라요. 몰랐어요.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이. 제 고답이야 모르는 식으로. 이런 걸 써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쓰는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나 아직 아닌 건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지 자체가 좀 별로인 네. 게 많아. 아 그렇군요. 네, 많아요. 그다음에 뭐 국물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 이것도 몰랐고 저는. 약간 네.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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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초 하세요? 알고 봤더니 레몬 테라스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 중이신. 네, 뭐 그런 레몬 테라스나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극딜. 극딜은 알고 있었죠? 네. 극딜은 알고. 글설리도 알았어요. 글설리도 알고. 배웠어요. 낄낄 빠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딱 여초 느낌 난다. 그런가 보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난닌겐. 이거는 짐작을 했어요. 네. 네. 난닌겐. 닌겐이라고 하는 그 일본식 발음에다가 낯을 붙인 거겠죠. 인간이 아니다. 네, 더럽. 더럽은 뭐 저희 게시판에도 네. 많이 나오는 말이고. 뭐 사이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것도 알고 있었고. 네. 사이다 같다. 뭐 시원하다. 뭐 그런 의미였을 테고. 성덕. 성공한 덕후. 이거는 얘가 제가 예전에 그 덕후 분 중에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왜 그 왜 사진 그 아, 아이돌 3MTM 거군요. 네, 네, 맞아요. 3MTM. 예,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썼어요. 성덕이님으로 말. 그다음에 솔까말 뭐 이 정도도 알고 네, 있었고. 솔까말. 재곤내. 예. 네. 그렇죠. 어그로 이것도 알고 있었고. 잘 쓰는 것들이. 정주행도 알고 있었고. 아무튼 대충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튼 아재급이었고. 저는 일반인이네요. 아, 그래요? 네. 앞에 거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네. 뒤에 거는 많이 아시나 보네요. 조금씩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거 본 것 좀 웃긴 게, 그 지몬미 있잖아요.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네. 그걸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이게 지도 못생겼으면서 미친인 줄 알았대요. 아. 네, 최근 유머 자료에서 봤는데. 아, 그렇군요. 네, 듣고 되게 기분 네. 나쁘셨겠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인실조도 많이 썼잖아요. 인실조 많이 썼죠. 그게 저건가요? 인생은 실전이다? 네, 군만화? 네. 그거죠. 네. 이제 인터넷에서 좀 까불고 그러다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고소미 매겨야 될 때. 고소미. 그렇죠. 네, 그럴 때 인실조 네. 있죠. 네. 네. 그때 인실조 또 엄청 정확한 표현은 인생은 실전이다, 존만화. 네, 그걸 줄임말이라는 거. 네. 이거 여기서 이제 핑프, 핑거 프린세스 있는데 저번에 디니님 나왔을 때 그 키? 네. 라고 키보드 프린세스란 말도 하셨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조공 막 억지로 받는 사람들이고 핑프는 또 스스로 검색할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들. 네. 딴 게 핑프들이 대부분인데 지식인 검색 절대 안 하고 딴 게다 물어. 아 이게 더 그쵸. 빨라요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셨죠. 이게 정말 나이 먹는다는 기분이 여기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내가 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당연히 알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죠. 야 아직 내가 멀었구나. 네, 내가 모르는 말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더 어른들이 못 알아들을 말로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 이제 뭔가 소통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체로 줄임말보다는 이제 뭐 유행어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영어를 섞어 쓴다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줄임말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걸 막 써갖고 얘기를 하면은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살짝. 네. 네. 좀 짜증날 수도 있죠. 그 뭐, 네. 최근에 또 재곤내에 관해서는 네. 뭐 회사인지 학교인지 교수님인가 상사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네. 제목에 네, 제목에 뭐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요청 사항이랑 네. 내용은 재곤내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놈을 뭐 이런 글을 또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꼰대냐 네. 뭐 이렇게. 네. 이런, 뭐, 이런 말을 쓰지 말라라고 뭐 젊은 세대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 배우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소통을 하고 싶다면 네. 네, 참고하시고 네. 그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게시물이 이겁니다. 네, 입으로 넘어가자.